알았어. 알았다고. 아, 좀 빨리 만나. 서른이 급하구만. 네. 노래는 선정이 됐잖아요. 어떤 노래를 부르실지는. 이 노래는 윤종인 선배님이 추천해주신 곡 중에서 하는 걸로 했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빠뜨릴 얘기가 있어요. 네. 1989년생 가수들과 1989년에 나온 노래를 부릅니다. 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아, 그렇게 했나요? 예, 네. 처음에 추천해 주셨는데 네. 88년도 노래 추천해 주셔가지고 88년 네. 서울올림픽 네, 처음에 내가 실수했죠. 네, 그래서 한번 엎어졌다가 다시 추천받았는데 아마 이게 하늘에 뭐 뜻이 있는 게 아닌가. 되게 좋아요 노래가. 네, 엄청 기대되는데. 네, 노래를 알려드리는 건가요? 그죠? 아닌가? 아직 공개 안 알려드리는 거래. 대본에 네. 알려줘요. 네. 아, 작품 주시기란 노래는 네. 사실 이게 88... 91년에 나온 노래로 알고 계신데 네.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알고 계세요. 그대 떠난 뒤라는 곡인데 사실은 사랑과 평화가 네. 1989년에 출발을 했던 네, 그 빛과 소금 멤버들이 사랑과 평화의 멤버들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1989년에 나온 사랑과 평화 4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대 떠난 뒤 이라는 예. 곡을 범주 씨가 하시는데 처음에 통기타로 자기가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왔는데 진짜 멋지더라고요. 아, 예. 그 감각을 알기가 어려운데 진짜, 아, 진짜 잘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노래잖아요. 잘 태어난 예전의 노래니까. 네. 근데 네. 그 연도 노래가 다 좋아요. 웬만하면 진짜 좋은 노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유자 그 고유자 선배님 거 노래 그런 막 풍을 약간 계승하는 듯 하면서 굉장히 세련되고 시대를 초월해서 네. 네, 지금 들어도 되게 예측 가능한 그런 발라드 멜로디도 이렇게 한 번씩 벗어나는 게 되게 감질만 나고 야, 재밌어요. 그리고 궁금하네요. 네. 네, 이게 근데 음악적인 얘기긴 한데 네, 벌써 재미 요소가 되게 많아요. 4월이 기다려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4월에 비가 좀 와야 되는데 그 노래는 비가 좀 와야 어울리는 노래겠죠. 그러니까 안개만 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회색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준 씨 목소리의 매력을 최대한 살리려고 네. 합니다만 괜찮은 분위기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믿습니다.